와씨! 럭 30! 와 이거 좀 아닌데? 와! 와 이거 좀 불편한데? 아니요. 와 진짜 개떨린다.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이 마력이 기뜬한데라는 아이템이 메이플 스토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소로 160억입니다. 굉장히 비싼 아이템인데 터지면 160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눈장식템인데 이거 맞죠? 160. 아기산 22성 가면 별풍 1000개 드릴게요. 22성 가면 1000개 주신다고요? 간다. 와 씨, 뭐지? 가자 20성. 그렇지! 저걸 렛츠고! 24! 근데 터질 확률이 7%밖에 안되기 때문에 21성은 보통 가 이런식으로. 근데 22성이 문제지. 성수 먹고 가겠습니다. 아 예, 재물 한번 하자 무섭다. 재물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거 아케인인데 연속으로 두번 실패하고 가겠습니다. 실패. 3, 2, 1 갑니다. 저럴 레츠고 마기단 22성을 갑니다. 저럴 레츠고 아팡이 레츠고 이거지. 와 미쳤다 잠깐만. 와 오늘 날이야? 마기단 22성 실화야? 와 이 정도면은 와 진짜 당장이라도 끼고 싶다. 와 야 오른쪽 거 퍼센트 달려있는데 왼쪽 게 더 좋아. 실화야? 이 왼쪽 거 큐브도 안 됐는데 새로우시 반갑습니다. 아 큐브? 이거 큐브도 가야 되긴 하는데 자 큐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세트 일단 윗잠 끝낼 생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리몽님 아까 22성 1000개 미션 감사합니다. 와 진짜 주시네.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크로치 레전드리 파괴 글라스 저러 렛츠고 24퍼 와씨 럭 30퍼 이거 불편합니다. 아이씨 이거 아닌데. 아 쌍드랍 마기단 22성의 쌍드랍 불편합니다. 이거 럭 30퍼니까 일단 에디 한번 돌려보자고. 에디 돌려서 막 럭 7, 5, 5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그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나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한 10세트 박자 럭 7, 5, 5 뜨면 어떡하냐? 야 그러면 그냥 진짜 와 나 그럼 와 그럼 와 그럼 불편한데 진짜? 한 17번 눈 감고 하겠습니다. 야씨 야 이게 유니크 안 나온다고? 2번실 가야지. 그래 2번실 가서 할까? 아우씨 리엔 안 뜨는 것 같다. 그렇지! 와 근데 레전드리 진짜 빨리 가주면 진짜 와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에디 유니크에서 레전드리가 0.6%예요? 등업 확률이? 중국에선 0.5%? 와 씨 안 뜨네. 빵이야 나 수능 봐야 되는데 블랙 좀 해주면 안 되냐? 네 해드릴게요. 한 명 보겠다. 야 수능 보면 공부해야지. 와 진짜 한 번만 제발 진짜 레전드리 한 번만 가자. 아. 와! 레전드리 아 진짜 너무 간가네. 와 드디어 갔습니다. 자 옵션 한번 띄워보자 이거. 와 이거 럭이었으면 진짜 어! 아! 요런게 좀 아까운거야. 마지막 줄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 줄 힘 오퍼 딱 달렸으면 진짜 개꿀인데. 와 와 이거 좀 아닌데? 와 이거 좀 불편한데? 아 불쾌 한번 해보자고? 이번엔 윗잠을 한번 건드려봅시다. 아씨 곤란한데? 야 이거 막 덱스 33포 뜨는거 아니야? 아씨 진짜 너무하네. 야! 야 매웨이가 왜 또 나와. 이거 끼고 광부할 순 없잖아. 아! 와 이거 덱스 올텟 9%였으면은 진짜 올텟 24%. 와 제논 멸망팀이었는데. 와 참 이거 애매한데? 아! 방어력! 씨. 아 요런 게 개 아까운 거야. 이게 힘이었으면 진짜. 와! 아 방어력 눈치 없죠. 절벽 가서 명상 좀 하다가 지르자. 진짜 힘 33퍼 한 번만 가자. 덱스 12퍼 럭 9퍼 인트 21퍼 우리 허리편님 한 개 고맙습니다. 와 진짜 드럽게 안 뜨네 진짜. 와 와! HP 30퍼 아! 야 그냥 광구나 할까? 아 이거 곤란해 진짜. 이게 레큐로 하면 물량전 가능해서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레큐로도 33퍼 36퍼가 나오긴 하거든. 그래 야 힘 30퍼 띄워놓고 불쾌하는 게 맞아. 일단 물량전으로 조져놓고 33퍼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버선님 우리 팽가리 고맙습니다. 아씨! 아! 야 누가 밀었냐? 곤란해. 밀지 마세요. 일단 물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아 24퍼 야씨 안 나오는데? 아 야 힘퍼가 너무 안 보인다 진짜. 아, 성수 사야 되나?
일단 성수 하나만 후불로 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뜨면 드릴게요 돈은. 와 진짜 안 뜬다. 와 스트레스 받아. 하... 선콜로 해볼까요? 선콜로? 와 진짜 안 뜨네. 진짜 선팡으로 한번 질러봐. 와 가삭. 아 방어력 씨. 야! 아 제논? 와 진짜 안 나오네. 미쳐버리겠네 그냥. 황희는 도박하면 2주일 안에 전 재산 탕진이라고 본다. 저 실제로 도박 같은 건 안 합니다. 차라리 실제 도박을 하라고? 이게 강원랜드 그런 데보다 심한 거야? 아 강원기랜드. 야 또 진짜 세 번째야 이씨바. 야 법사로 하면은 힘 30% 나온다며. 누구야 힘이 안 나와. 아씨 매획. 왜 자꾸 힘 버는 매획이랑 아웨기 붙어 나오지? 아! 개빡쳐. 나 이거 진짜 너무 화나는데? 다운핀 10개 감사합니다. 제발 다 기다린다. 마을이요? 왜요? 마을 와달라고? 야씨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귀여우시네. 야!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와 힘 30% 빼고 다 나와. 일단 올텟이라 다행인데 올텟 18%에 대수급으로. 저기 만약에 올텟 27%였으면 대박. HP 30%. 와 킴퍼는 진짜 한 번도 안 주고. 아 와 드랍에 12 오비탈. 밖에서 발로 가운데서 돌려줘 기운 받아가. 야 이게 이상한 게 있다니까? 내가 전사 캐리 키울 때는 막 큐브 할 때 맨날 힘 안 나오고 보적 키우잖아? 그러면 또 럭 안 나오고 그래. 뭐 항상 그래 항상. 내가 볼 때 뭐 해놨나? 기분 탓이야? 와 진짜 안 떠. 와 와 좀 심한데? 그래도 오늘 22성 한 방에 간 거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아직 이득이긴 해요. 또 이러다가 또 33퍼 떠주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와 이거 MP 덱스였잖아? 진짜 와 진짜 눈물 났다. 아 힘들게 띄우는데 진짜 덱스 33퍼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잠깐 오지 마봐요. 나 혼자 지르고 싶은데 파풀이야 이번에 또? 아니야 혼자 질러야 잘 된단 말이야. 아 진짜 오지 마봐요. 오지 마봐요. 나 혼자 해볼게요. 아 저주. 아 자랄 렛츠고 파기 클럽 33번은 야 끝났다 끝났다. 바로 에디 갑니다. 바로 덱 세줄 날려버리고요. 힘 세줄 때면 개대박입니다 진짜. 와 개아까워 덱스 18. 와 인트 야 존나 아까워. 와 힘 12퍼 인트 플러스 1.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야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좀 현질 좀 찾아달라 했거든? 이거는 가야돼. 야 흐름이야 흐름. 와 방어력 씨. 와 너무 아까운데? 야 덱스 씨 빡겨서 야 야 근본 버프 받자 타라파워 전사. 승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회장님 개멋있어. 야 아 야 어쩔 수 없어. 일단 놔둬 이거 그만해 그래 나중에 일단 쓰면 돼. 나는 보시면은 메커네이터 이런 것도 16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이런 건 써요. 나는 일단 이거 쓰고 나중에 고렙 되면 나중에 바꿀 거야. 와 클래스 따지는 놈들아 비질래? 나보다 승부 높아? 가서 기다려봐. 내가 지금 44,000이거든? 아케인이 3,200에 반지 두 개 안 꼈지. 연반 미스트 레인트링 그리고 요거는 사이클롭스 아이 그리고 망토 아직 앱소리야 나. 이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저 메커네이터나 뭐 아직 벨트 이런 것도 힘 16 달려있어요. 그냥 무리를 안 한 거야. 일단 뜨는 대로 쓰고 있는 거야. 보면 에디 보시면은 754, 744, 뭐 귀고리 745 그냥 뜨는 대로 쓴 거야 뜨는 대로. 이거 큐브 7시간 했어 뭘 더해 캬삭. 야이씨 나중에 한 레벨 250 넘어가면 그때 하나씩 바꿀 거예요. 지겹다 이제 큐브에 진짜 어휴. 야 이제 못 건드린다. 나 이제 건들 생각 없습니다. 그냥 개빡치고 그냥 이대로 놔둬. 근데 그래도 22성 나온 게 어디야. 22성에 윗잠재 33% 뜬 게 어디야. 33% 조차도 저것도 되게 안 나오는 건데 운 좋게 팍 떠줘가지고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 일단 마기단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